자, 좀 이제 오늘은 그냥 좀아 여친 있다 그랬죠. 아그 승마 운동기구 요즘 그거 아닌가? 그 뭐냐 그 쿠니가 그 컨텐츠 하는 것 중에 승마 운동기구 있던데. 근데 그거 아니요, 난 타본 적이 없죠. 근데 타보고는 싶어. 어떤 기분인지. 그냥 내가 타보고는 싶어요. 그리고 자, 오늘은 한번 그냥 그냥 표현 여태까지 나왔던 그냥 표현들을 한번 그냥 쭉 한번 쫙그 다시 한번 훑어볼게요. 일단 그걸로 시작을 할게요. 네. 아, 그 골반 운동? 나 필요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그 골반 운동이 필요한 이유가 지금 제가 여기 그 아래 허리 있죠? 아래 허리하고 엉덩이 쪽그 사이에 지금 내가 계속 쿠션을 껴놓고 있는 이유가요. 원래 이 의자를 아무 푹신한 의자긴 한데 여기 이렇게 푹 끼면요, 이게 그 허리 엉덩이 쪽이 그 윗엉덩이 쪽이 약간 공간이 남아요. 근데 이제 좀 편하게 앉으려고 해도 살짝 공간이 요만큼 남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좀 골반 좀 필요해요. 트워킹이 잘하게 된다고? 뭐 어쨌든 참고로 저는 하여간 제 골반을 위해서 필요한 거라서. 참고로 저도 남자치고는 약간 골반이 좀 약간 토실토실한 편이긴 해요. 네. 자, 요즘 잘 지내니? 니 쭈이찐하오마. 예, 지금 방금 들어온 시청자들 중에서 니 쭈이찐하오마 물어볼 사람이 있어서 한번 꺼내본 표현이고요. 아, 허리 고정하고 골반만 움직여요? 뭐 어쨌든 자, 넘어가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요즘 좀 어때? 니 쭈이찐 전 모양. 니 쭈이찐 전 모양. 그리고 나 갈게 하는 거 워쩌우러. 나 갈게. 그리고요, 아, 참고로 저는 골반파예요. 자,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 저스셔머, 이건 뭐야? 저스 워더 골반 뭐 이런 거. 제 엉덩이에 가리키고 있었고요. 네, 골반이라는 표현은 오늘 검색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Just water, 식니. 식니. 식니, 짐가방. 그리고 Just water, 쇼우지. 그리고 응용 표현이 있네요. 아이셔 시어머, 사랑이 뭐예요? 뭐 그렇다고 하고요. 후짜우 여권. 맞다, 맞다. 나중에 커처 삼국지 내가 결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몇등 안에 들 거에 대비를 해서 여권을 좀 뽑아놓을 필요가 있어요. 여권을 좀 뽑아놓을 필요가 있고. 빵, 돕다. 나, 들다. 나스쉐이. 저 사람 누구?
그리고 타스 한국어로 마. 저 사람 한국 사람이야? 부스 아니. 타스 쟤는 누구누구야? 근데 쟤는 외계인이야. 우주선에서 외계인이 내려와 하는 말. 디비디비디. 디비디비디. 쉐샹 학생. 그렇구요. 근데 이 왕후의 복장이 참 쿨하다. 자, 그리고 이 교재에서 저는 양희은 씨의 성대모사를 양희은 씨의 성대모사를 좀 다시 한번 기억나게끔 하는 문장이 있죠. 니짜오 샤마밍 쪼. 니짜오 샤마밍 쪼. 너 이름이 뭐니? 너 이름이 뭐니? 양희은 씨 유행어죠. 양희은 씨 유행어고. 그리고 워찌아오 지식보즈. 지식테이너라는 테이너를 한자로 번역을 할 만한 게 없대요. 딱히. 그러니까 그나마 제일 비슷한 게 약간 그런 지식인? 약간 뭐 이런 건데, 중국에서는 이게 사회주의식 그런 게좀 있어가지고, 무슨 무슨 분자, 반동 분자, 뭐 무슨 무슨 분자, 뭐 이런 게좀 유명하대요. 그래서 나보고 지식 분자. 그래서 지식 번즈. 아직도 내 이름을 중국어식으로 부르는 거를 좀, 좀 그래요. 아직도 익숙치가 않아. 참고로 역사 속에서 그 장보고 있죠. 해신. 해신 장보고가요. 장보고는 장보고, 보고 해가지고 중국식 이름이래요. 원래 장보고의 한국 이름은 장궁복이에요. 장궁복이고 중국어로 장보고라 부르는 거고요. 왜냐면 당나라에서 무술 대회에서 이제 선발돼가지고 장군에 올라갔던 인물이었으니까. 근데 그 장군 직함을 포기하고 신라에 왔었죠. 그리고 니찐이에 누웠다. 몇 살이고? 아, 이건 경상도 버전이죠. 몇 살이고는. 당신 참뭐 동안이시네요. 뭐 이거 몇 살이고 뭐 이거. 아, 예전에 생활 사투리 되게 웃겼는데 이거. 따옹 칙따 다옹 칙당 당다라당 다옹 칙짱 이거 있잖아. 딱 따옹 칙따 다옹 칙. 그리고 워머스 통쏘이. 동갑이네. 하지만 제가 컬처삼국지 수업하는 곳에서는 동갑인 분이 없죠. 동갑인 분이 없고, 이제 지금 한 분이 한 친구가 이제 취업을 하게 돼가지고 이제 그 친구가 빠지면서 내가 막내가 됐거든요. 근데 내가 막내가 됐는데 이제 미지수님 나보다 누나더라. 근데 한살 차예요. 근데 이제 그릭 형이야. 워낙에 이제 나이 차이가 좀 있는 형이다 보니까 그냥 형이라고 부르는데,
그 미지수님하고는 서로 아직 존대하고 있어요. 아, 되게 좀 조심스럽긴 하죠. 아무래도 이제 역캠하고의 역캠 사이면. 런스 니헨 가오싱.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는 배치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는 배치기. 네, 갑자기 뭐, 네, 배치기 노래 중에 실제로 반갑습니다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펌프에 있었죠. 그 펌프 NX2 버전인가 있었는데, 그게 아마 피에스타 EX 버전 감성 없어졌을 거야. 워스 이지우 빠지 니엔주 샹더. 나는 1987년생이에요. 그리고 워슈 투투맞 워슈 투 맞나? 토끼띠 투 워슈 투 토끼띠예요. 그리고 니찌나 너 어디가? 그리고 그래서 워치 어디 하면 나는 어디를 가인데, 보통 집이나 기숙사로 갈 때는 취라는 표현을 안 쓰고 후이라는 표현을 써요. 돌아가는 거니까 보통 집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워 후이찌야 집에 가. 그리고 워쭈짜이 마포 마포사다. 그리고 찐티엔 완샹 니쯔오셔머. 어느 저녁에 너 뭐해 하면 그러면 나는 워 쯔보 나 방송해. 그래서 왓짜이지야 시우시. 그러면 집에서 쉴 거야. 그리고 아 맞다, 이제 그 잠깐만요, 여기 지금 내가 프릭샷 이거 다이렉트 좀 잠깐만, 이거 일정표 때문에 제가 잠깐만 좀 열어볼게요. 녹화 중이긴 한데 일정표만 잠깐 열어보면, 일단은 그 제가 이따가 1시 반에 토트넘하고 맨유 경기를 켤 거고요. 오늘은 1시에 투르크메니스탄 대 우즈베키스탄 경기가 있지만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그 오늘 밤에는 경기가 이제 내일 새벽 1시밖에 없어요. 내일 새벽 1시에 조별리그 3차전이 있거든요. 이제 조별리그 2차전이 오늘 밤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월요일 밤에 제가 교육방송을 하도록 하겠어요. 미리 예고하는 거예요. 오늘 밤 교육방송 할 거고요. 그리고 태국은 감독 잘리니까 잘하던데. 그리고 워치 시디안 나 교보문고 가. 그리고 지창 공항. 그 아니 뭐 우리 현주 매니저는 이제 오늘 지창에 가죠. 김포공항. 김포 지창. 김포는 거의 유명사라 그냥 김포라고 한 거예요. 지창 공항. 네, 제주도 부러워. 그리고 그래서 워쭈짜이 나는 서울 쇼어. 서울의 중국어가 쇼어인데 그냥 서울이라고 얘기해도 돼요. 어차피 서울은 애초에 이 서울은요 그 쇼어 이 발음이요. 그 서울이 원래 한자가 없잖아요. 원래 서울은 순 한국말이거든요. 원래 서울이라는 단어가 서울을 굳이 한자로 쓰자면 경이라고 해가지고 옛날 일제 시대 때 경성이라고 불렀지만, 그
서울은 순우리말이에요. 그렇고요. 지금 젠자이 그리고 찐티엔 오늘 밍티엔 내일 그리고 후티엔 모레 쪼모 주말 이미 주말이 끝났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젠티엔 니쩜 페어량 젠티엔 니쩜 페어량 너 오늘 이쩜 정말 이쁘다 젠티엔 니쩜 카와이 너 정말 귀엽다 자오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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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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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오찌가 만두예요. 근데 중국어 모르는 사람들도 자지는 안다. 자지? 네, 치킨? 치킨이에요. 중국어로. 그래서 스마. 그래요? 니 헌샤이 니도 멋있어. 그리고 자, 이제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니요 남뽕요 마. 너 남친 있어? 하면 그 우리 매니저는 워요 남뽕요. 나 남자친구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겠고요. 반대로 매니저가 나한테 물어볼 때 니요 니뽕요 마. 여자친구 니뽕요. 남뽕요 남친, 니뽕요는 여친. 그래서 원 메이요 니뽕요 나 여자친구 없어요. 근데 여기다 난싱 싱자를 들어가면 난싱뽕요 하면 남사친이 되고요. 니싱뽕요 하면 여사친이 돼요. 나이에 관계없이. 여사친. 그치 여사친은 있지. 그리고 문제는 현재의 여사친들은 그 발전의 가능성이 1도 없어. 네. 너 향한 느낌. 그 에이핑크 노래 1도 없어. 네. 그리고 니요 메이요 쇼찌. 너 휴대폰 있니? 와요 쇼찌. 나 휴대폰 있어. 그렇다고 하고요. 잠깐만. 생각난 김에 채팅방은 안 나갔네 그 친구. 뭐 여행을 같이 가자는 건가? 그래서 워요 쇼지 전화 있어. 그러면 니더 쇼지 하우 마스 또샤오. 니 전화번호 몇 번이니? 그러면 링링 야오 링010 네, 010 B. 그러면 그 그러면 워 이호 게인이다 띠엔화 나중에 띠엔화 전화할게. 하와 오 좋아하니까 사양하진 않네요. 근데 여기는 교제니까 그남남 남친 여친이 빨리빨리 되는 거지 뭐 그렇단 얘기고요. 그리고 이미 얼 아니 이미 리얼와 이미 리얼 1미터 62 여기서 미자는 미터로 쓰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근데 표현을 쫙 지금 몰아서 다시 한번 쫙 찾아보는 이유가요. 이제 자기소개 20문장 만드는 거라서 그래요. 오늘 만들 건 아닌데. 그냥 그리고 니또좀 몸무게가 몇이야? 그러면 킬로그램이 꽁찐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 리우스 얼 꽁찐 62kg. 그렇단 얘기예요. 62kg이에요. 네, 그렇게 아세요. 그 지금도 활동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메가스터디 그 손준 씨 있잖아요. 손준 씨가 그 손준 씨가요. 이제 자기 그 첫강 자기 수업 첫강 할 때요.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손주은 주님의 은혜 한 다음에 그 한국 나이로 몇 살이다를 항상 써요. 그분은. 근데 내가 알기로 2003년에 한국 나이로 41이었으니까 2013, 2019. 오, 한국 나이로 벌써 57이 되셨네, 그분도. 그리고 왓자이 쉬에씨. 나 공부하고 있어요. 공부하는 거죠? 그리고 띠링 띠링 왜 엽대요. 니 짜이가 시험만어 너뭐 하고 있니? 어우 전화로 데이트하는 거 봐, 얘들. 니 출판어마 니니출니 출판어마 니 출판어마 너밥 먹었니? 욕 아니에요? 와 하이메이 츠팡 밥안 먹었똥. 와만 우리 와만 이치 츠팡 봐 이치 같이 츠팡 밥 먹다 봐 하자잉 밥 먹자잉. 하오 니 짜이나 어디야? 그렇구요. 그 다음에 왓자이 빤꽁스 빤꽁스 사무실. 그리고 왓자이 칸슈나 책 보고 있어. 그리고 왓자이 윈동 왓자이 윈동 너 운동하고 있어. 그리고 니 퓨시 러마 너 복습했니? 퓨시 니 재혼 러마 결혼했니? 그러면 워 메요 그 뭐뭐 아워워 하이메이 워 하이메이 재혼 결혼 안 했어요. 결혼 안 했어요. 그리고 그다음 이제 넘겨서 워타이 완러 내가 늦게 왔구나. 뚜이부치 쏘리 메이관시 That's alright. 메이관시. 그리고 니 시향 치셔마 뭐 먹고 싶어?
워 샹츠 짜오찌 만두 먹고 싶어. 짜오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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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오찌. 예,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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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 그렇구요. 훠궈 먹고 싶다고. 후어구어. 후어구어는 그 샤브샤브 그 중국식 국물 있어요. 그 약간 그 맑은 국물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약간 얼큰한 국물탕이 하나 있고, 토마토탕인데, 토마토탕은 내가 아직 안 먹어봤어요. 토마토탕은 아직 안 먹어봤고, 그리고 정말 그 마라탕 있죠. 겁나 매운 거. 근데 그 겁나 매운 거, 그거보다 더 매운 것도 먹어봤다는 애가 있어요. 그렇단 얘기고. 왕관님, 어서 오십시오. 지웨이, 몇 분이세요? 리안 걸어, 두 사람이요. 리안, 둘. 그리고 거, 몇 개? 그리고 시엔자이 디엔자이마 주문도 해드릴게요. 요 슈더 네 라이 리앙펀 라이 주문 이걸로 주세요. 요 리앙펀 2인분 양로 후어고 양고기 후어고 우로 후어고 소고기 후어고. 그리고 그린 야올라더 하이스 브라더 하이스 브라더 매운 거 드릴까요? 안 매운 거 드릴까요? 라더 매운 거 브라더 안 매운 거. 저는 그래서 그 라더하고 브라더 시키면 저는 브라더로 주로 먹긴 하는데, 근데 이제 가끔 이제 다음번에 모르겠어. 다른 거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음번에 그 뭐냐 훠궈 먹을 때 이제 걔가 살짝 얼큰한 거를 그쪽 계통 국물을 찍어 먹거든요. 근데 나도 한 번은 도전은 해보려고. 그러면 걔들도 오빠도 한번 도전해보게? 뭐 이런 거 하겠지. 그래서 이빨 라더 이빨 브라더 반반이죠. 반반 반반 하프앤하프 요즘 많죠? 요즘 하프앤하프가 많아가지고. 그리고 워샹츠 우화로우 삼겹살이래요. 근데 여기서 다섯 오자 아닌가? 우화로우 삼겹살 오겹살 아닌가? 산후아로우가 삼겹살 아닌가? 왜냐면 삼겹살하고 오겹살의 차이는요, 그 껍데기거든요. 껍데기라서. 그리고 베이징 카오야 북경오리구이. 맨손으로 북경오리를 때려잡고 떡볶이를 철근같이 씹어먹으며 달리는 마을버스 2-1에서 뛰어내리는 육봉다리 있었죠. 육봉달 그 역할했던 분이 이름이 뭐였더라? 갑자기 그 육봉달 나 생각이 안 난다. 누군지? 그 육봉달 되게 인기 많았었는데, 맨손으로 원래는 그 처음에는 청둥오리라고 했더니 청둥오리가 천연기념물이어가지고 욕먹어가지고 맨손으로 북경오리를 때려잡고 떡볶이를 철근같이 씹어먹으며
그 달리는 마을버스 2-1에서 뛰어냈다고. 짜장면, 짜장면, 짜장, 짜장면, 짜장면. 그리고 한바오바오, 아니 한바오바, 한바오바오, 햄버거. 자오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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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오찌 만두가 있고요. 만두 먹고 싶다. 딱 그, 아, 그 지금 딱 사골 국물 그 레토르트 사골 국물 있고 떡 있고 라면도 있는데 만두가 없어요. 딱그 진짜 떡만두라면, 아 근데 떡만두라면 솔직히 끓이려면 국물이 좀 여유가 좀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 떡이 국물을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그 농도 조절 잘해야 돼요. 진짜 국물 없이 먹어야 될 수도 있어. 하지만 나는 근데 떡라면 되게 좋잖아. 떡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좋거든요. 쿵떡쿵떡. 떡라면 맛있지. 뭐 라면은 끓여줄 수 있어요. 네. 뭐 이래. 아 물론 라면 말고 다른 요리도 할줄 알아요. 그리고 그 마포도우프, 마파두부, 마파두부 맛있죠. 그리고 탕, 그 탕꼬리 있지, 맞나? 탕수육, 차오반, 차오반, 볶음밥. 하여간 뭐 꿔바로 한바오바오 꿔바오로 꿔바오로 중국식 탕수육 꿔바로우가 그냥 우리가 중국집에서 먹는 탕수육하고 일반적인 탕수육하고 살짝 다른 게그 꿔바로우가요. 꿔바로우는 고기를 되게 얇게 펴서 썰어요. 다듬어요. 썰때 되게 얇게 펴서 썰어요. 얇게 썰어서 펴요. 한번 그 펴는 과정이 있어. 그 다음에 튀김옷을 입혀요. 그 다음에 요리 방식은 탕수육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펴서 고기를 좀 펴가지고 그 기름에 튀겨낸다. 그 탕수육을 이렇게 튀김옷 입혀서 튀겨낸 다음에 그 탕수 만들 때 탕수육에 그 전분가루 넣잖아요. 그 전분으로 그 마파두부도 전분 넣죠. 그 전분으로 약간 그 농도 좀 걸쭉하게 해주고. 근데 이제 좀 약간 새콤 막 새콤달콤한 맛을 좀 많이 넣는 것 같던데 과일. 막 그런 나는 뻘건색은 원하지 않아. 진짜 그냥 투명한 색? 그런 색깔의 탕수육은 좋아해요. 찹쌀 탕수육이거든요. 꿔바로우는. 하여간 그렇구요. 요즘 그 소프님이 그 중화요리를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그분 레시피를 봐요. 아직 실전 써먹어보지 못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가끔 뭐 요리 그 채소 그막 부식류 다듬고 뭐 그럴 때팥 썰고 그럴 땐좀 참고를 해요. 나는 그 약간 요리하는 분들 동영상 보고 나서 나는 그 대파 써는 방식 바꿨어요. 그리고 今天我进攻，오늘은 내가 쏜다. 하지만 네, 쏠 뿐이 없네요. 도어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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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무, 마이무, 마이무. 그리고 今天你进攻，오늘 한턱 쏴.
양동근 씨의 유행어였죠. 구리구리 시절에. 그리고 워 찍니? 오늘은 내가 당신 대접할게요. 대접할 사람이 없어. 똑같이 천만에 전하오 그리고 와찌우 뽀카찔러 사용하지 않을게요. 니짠 하오칸 이쁘다. 그리고 니시와즈 한국어 차이마 한국 음식 먹는 거 좋아하니? 워시환 저 한국어 차이 시환 좋아한다는 표현이죠. 그리고 워부시환 윈똥이에요 진짜 운동. 그렇고 니후이쪼 한국어 차이마 한식 할수 있어? 근데 한국 요리하고요 한식하고는 또 약간 범주가 다른 것 같아요. 한식은 진짜 그막밥그 밥상이잖아요. 뭐 여첩반상 뭐 이런 거 여첩반상 이런 것까지 하려면 밥 준비하는데 그냥 1시간 2시간은 그냥 좋게 걸려요. 워후이쇼 한위 중국어. 그리고 한국어 차이. 와후이쥬와 한국어 차이. 한국 요리는 할수 있지. 한국 음식 해줄게. 그렇다고 하고요.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수다 떠는 거 좋아해요. 남캠이지만 수다 떠는 거 좋아해. 그리고 짜지 치킨 차오빤 볶음밥 그리고 정 짜오르 정정 짜오르 찐만두는 표현이 달라요. 짜오찌는 근데 물만두가 표현이 없네. 나 물만두 좋아하는데 만두는 물만두 제일 좋아요. 중국집에서는 군만두를 많이 주는데 나는 물만두를 좋아해요. 그렇고 중화비빔면 좀 맛있었어. 그렇고 니더 생일 쓰지 왜지 하오 생일 몇월 며칠이니? 워더 성 생일 생일은 며칠이야? 생일 문장 연습해서 가야 되겠다. 생일 문장 연습해서 가야 되겠네 이번 주에. 그렇고. 쥬니 생일 快乐 생일 축하해. 그렇고 그치? 자오찌 먹는다고?
만두? 만두를 빚어서? 아, 전날 저녁에 식사를 하는구나. 우리 집안도 명절 때막그 전날 저녁에 차례를 지냈거든요. 찐티엔스니다 샹르. 오늘 너의 생일이야. 친구나 우산 사이에 연인 사이에서는 우산을 선물하지 않아요. 우산하고 배를 선물을 하면 이별의 뜻이라고. 자, 한위가 한국어고, 한위가 중국어고. 어쨌든 그런 뭐 표현이 있는데,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오늘은 뭐 그동안 배웠던 거 한번 쫙 봤고, 다음 주에 배우 표현 살짝 봤는데, 뭐 그만큼 나가겠지. 여태까지 한번 그 교재를 한번 쫙 돌아본 이유는, 이제 자기소개 20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문장을 써야 될까 지금 생각 좀 해보려고요. 그래서 쓴 거지. 뭐 다른 건 없어요.